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아이씨, 반짝. 선고 일주일 연기합니다. 어떤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하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가요? 변호사님 얘기하고 사람이고, 저는 없는 너의 세상은 잠깐 나갔다 올게요. So many shades of gray. 어떻게 이상해지지 않았어? 며칠 밤새셨잖아. 제정신 아니시지? That easily fades away.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 Because I'm not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된 먹은 장치나 피해자 전화등에 뭐야? 이게 왜 내 자리에 앉아있어? 내장 시키네. 내가 판사라고. 내가 판사야. 가면 식으로 해줄까? 누구세요? 누구지 알면 갚을 거야? 돈 있어? 혹시 판사님이세요? 아, 미쳤어. 판사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 Am I good? Am I bad? Are you good? Are you bad? Hey.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는 또 다른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이거 어제 가져가셨던 서류인데?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는 거야. 몰라, you're a villain. 제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서류들을 볼 때마다 느껴요. 서울시는 얼마나 서주가 좋은지 진짜. 야근할 거예요. 반성 합니까? 죄송합니다. 반성 안 하네? 피고인 이효성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아유, 법정관 아니면은 사인도 받고 인증샷도 찍고 했을 거예요. 이제 뭐냐? 판사 시부 송소훈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겸 나쁜 사람이고 재미없는 너의 세상은 So many shades of gray. 목소리가 판사님이랑 하이차입니다. 아니라니까. 아무튼 내 인생의 절반을 줄 거라고. 어? 그러니까 제일 비싼 변화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 잘 좀 삽시다 제발. 몰라 남자친구 있어요? 상하관계에서 그런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닌가요? 어? 실례지만 남자친구 있어요? 법정 선언으로 강치 10일 선고합니다. 야! 한마디만 들어도 강치가 늘어나요? 어? 그쪽의 말로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그쪽? 남집? 아, 그렇게 유체격을 보면 집 비밀번호 바꾸지 그랬어? 바빠서! 마지막 본판인데 따뜻하게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네, 조심. 내일도 파이팅! 파이팅! 야! 난 니들이 싫어. 팬이야. 법정에서 봐요. 너! 그렇게 양아치였어? 내가 널 찾고 다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바빠서. 알았어, 법원으로 가.
아니 어, 바쁜데 퇴근을 했어요. 아, 알았어, 자기 집으로 갈게.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법조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얻어줘. 구태의원 하시네. 어? 신진 법조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아유, 송은 씨가 판결문을 쓴다. 그렇게 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써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평소에 폭력 좀 휘둘러 댕기죠? 어? 예.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장난감. 왜요? 판사는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데. 없습니다. 그렇겠네. 잠 못 자죠? 못 하잖아요. 잘 못 합니다. 아까는 잘한다고 했잖아. 형들 헤어지자. 어? 다시 찾아오고 와. 이현성이랑 같이 마약했죠? 아니요, 저 혼자 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란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머, 연예인이다! 마약해야지! 그렇게요? 이뻐? 완전. 성격이 호랑이였다, 고양이였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력있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